맛있다. 뿜뿜뿜뿜 알콩달콩. 네, 안녕하세요. 뿜뿜뿜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강을 놀러 왔어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쫑입니다. 아, 기분 좋은가 봐. 엄마. 좋지요? 텐트는 떡볶이만 먹여줘야겠다. 이제 맥주 드릴게. 맛있겠다. 야, 빨리 먹자. 미쳤다. 먹자. 나 먹을래. 빨리 먹을래. 나 빨리 먹을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짠. 잠깐만. 잠깐만. 나 마지막 가. 마지막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세요, 먹기 전에. 소시지, 소시지. 리뷰를 말 안 하고 그냥 보여줘. 단무지. 좋았어. 그런 거 좋아. 맛 표현 어때? 맛이 어때? 단무지 맛이. 쉬세요. 단무지 쉬세요. 행복해. 중국당면. 거의 안 매워? 솔직히 좀 치즈 부르. 저 스팔레를 먹으려. 왜? 미쳤지? 딱 그 페이스랑 다르다. 살살 도넛 같은 느낌. 맛있지? 완전 맛있지? 나이스. 지안, 너 떡볶이 안 먹어? 나도 안 좋아한다. 나도야.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이해 안 되겠지? 떡볶이 먹어. 그게 이게 담백하네. 목 막히는 게 좋은 것 같아. 조금 먹지. 인사해요, 여기. 여기, 여기. 숙지 아빠. 너도 멋있다. 숙지 앉아. 숙지랑 눈 마주치지 마. 얘 지금 지한테 관심 주면은, 안 주면은, 이쪽으로 가. 어머! 떡보다 어려 보인다. 저거 보여주자. 쟤도 활발하네. 토크 같아. 너무 신선해. 멋지게 놀렸어. 안녕. 아, 귀여워. 아. 야, 우리 치즈볼을 위해 가위바위보 하자. 나 먹어. 아니야. 나 먹어. 나 먹어. 다시 하자. 어, 안 되네, 손이. 가위바위보! 네! 어, 나 가위야. 손이야, 나 가위야. 맞네. 이렇게 했잖아. 다시 해, 다시 해. 18, 다시 해. 나 18, 다시.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나 먹자, 우리. 알았어, 반대. 우리 우정을 보여주자. 우정? 이게 우정? 너가 더 키워야 돼. 이거 막 굿즈만 치고. 야, 우리 라이어 하자. 라이어 가. 어? 한다. 라이어가 뭐야? 제시어가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야. 그러면 넌 남은 거 알고, 남은 거 알고, 남은 거 알고, 남은 거 몰라. 세 명은 알잖아. 이 세 명이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어, 근데 얘는 나무란 걸 모르잖아. 얘가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라이어를 골라야 돼. 그러다가 마지막에 라이어를 두 마치다 하면은 다행히 중복했어. 근데 내가 나무라고 맞추면 우리가 지는 거고, 못 맞추면 얘가 지는 거지. 얘야! 갑자기? 웃었어. 이거는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지? 뭘 발라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통으로 된 것도 있지. 얘가! 발라 먹어야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이거는 맛도 다양해. 이거는 우유랑 먹어야 맛있지. 근데 나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 그냥 잡채가 좋아. 나는 뭐 발라 먹는 거 싫어해. 난 거의 후라이팬은 이런 거지. 난 전자레인지에다도 돌려 먹어. 누군지 알겠지? 나 알 것 같아. 왜? 난 모르는데. 해봐. 너니까 모르지. 어? 그래, 해봐. 하나, 둘, 셋. 식빵.
몰라. 야, 근데 무슨 통이야? 통나무도 아니고 식빵이. 그 안 자른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잘라 먹는 식빵인데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안 자른 거 있잖아. 나지롱. 아, 나 안 해봤다. 야, 하지 마. 되게 무섭다. 요리 재료 해볼까? 이거는 좀. 너무 막 라면에서 찍는 거 아니야? 야, 라이오야, 라이오. 얼굴이 또 관상이 라이오야. 이거랑 새우랑 상관됐어. 난 버터랑 먹는 거 좋아해. 이건 우리 집에 없어요. 치킨에도 맛있고 새우에도 맛있고. 난 버터랑 먹는 게 맛있던데. 돈가스에도 괜찮지? 이거는 식용유가 필수. 이거는 살이 많이 쪄. 이거는 하얘요. 하얘.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그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막 먹어보면 짭짤해. 뿌리면 예뻐. 뭔지 알 것 같아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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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너! 나야. 그니까. 어, 이 게임 재밌네, 여러분. 라이어 게임. 너무 재밌다. 잠깐만, 그거 하면 안 돼? 그냥 하자. 너. 대박이다, 여러분. 너 매달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강에서 한강 투어를 다 하고 여기는 동작대교인데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카페인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울에서 예쁜 카페를 찾거나 힐링하고 싶은 카페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입니다. 동작대교 위에 있는 하늘 카페? 친구들. 아, 노을 카페. 친구들 사진 찍고 있어요. 자, 가보자. 일로 오세요. 여기가 야외 테라스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책도 있어서 책도 읽을 수도 있고 사람도 많이 없어요. 여긴 노을 카페인데요. 이렇게 꼭대기에 테라스도 있답니다. 완전 다른 나라 같아. 피자를 시켰어요. 콤비네이션 피자랑 따뜻한 차 같은 걸 먹고 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피자 먹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끝날 것 같아요. 이거라도. 흰맛, 흰맛. 어땠어, 지연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가 데이트 루트 좀 짜봤는데 감격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엽떡 먹을 때. 수정이는 어떤 게 제일 좋았어? 텐트 사는 거. 아니, 나온 데이트 텐트? 텐트 사는 거. 잘했어. 너가 이렇게 하는 거 27년 만 처음이야. 나 이거 처음 들었어.